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그래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러분 이 노래 기억들 하시죠? 많이 불러도 보시고 들어도 봤을 노래인데요. 이 크레파스를 어릴 적에는 정말 많이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추억 속의 물건으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분은요, 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45년 동안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신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이 크레파스를 사용하시는지 지금부터 그 현장 저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제주의 중산간 마을 의귀리. 한적한 농촌 마을에 40년 넘게 오로지 크레파스로만 그림을 그리는 독특한 기법의 화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소나무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 야, 되게 좀 독특한데요. 크레파스로 만들었다고요? 예. 어떤 크레파스예요? 지금 제가 쓴 크레파스는 그 구매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쓴 이런 크레파스들입니다. 뭐 시중에 흔히 팔고 있는 크레파스인데. 크레파스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쓰는 미술 도구라는 인식이 강하고 표현의 한계성 때문에 기성 작가들은 잘 쓰지 않는 재료인데요. 한중옥 화백은 섬세하고 치밀한 그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풍경과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크레파스를 지금 다룬 게 한 만 45년 정도 됩니다. 이 크레파스라는 재료를 가져서 한 게. 근데 이 크레파스라고 하는 재료도 써보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재료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크레파스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칠해서 그리는 그런 기법이 아니고 크레파스를 여러 개 칠하고 나서 칼로 원래 패널을 그리듯이 스크래치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게 그 검은색 종이인데 검은색 종이에 어두운 색깔을 칠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하얀색으로 캔버스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칼로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아마 그 표현이 가능한 걸로. 그 밑에 이런 어두운 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칠해가지고 이런 그 캔버스 일종의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신기하다.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려가는 거죠. 이야. 이게 이 칼을 사용하는 요령인데요. 네. 우리가 그 칼을 세워서 이렇게 긁었을 때 가는 선의 느낌. 네. 또 이걸 가져서 이렇게 쳤을 때 그 나오는 이런 질감. 예. 이런 그 느낌들이 이제 다 다른데 이게 그 칼을 쓰는 요령. 네. 이게 오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자기야 해오면서 느끼는. 크레파스로 수십 번 칠한 뒤 칼로 깎아내고 질감을 살리기까지 손이 저릴 만큼 공을 들여야 하지만 크레파스만의 묘한 분위기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크레파스가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재료지만은 그런 거를 하나의 표현해내는 데서 보여주는 것도 어떤 그 작가의 몫이고 또 작가라고 하는 게 그림 한두 점을 가져서 평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해온 전 과정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아마 이 지금 사실적인 그 표현을 하는 것도 이 재료를 가지고 이것 이런 사실적인 표현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한 과정을 보여주는 지금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지금 요즘에 제가 돌을 소재로 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돌은 그 용암이 흐르면서 바닷가 용암이 흐르면서 채 굳기 전에 그 형성된 그런 그 돌의 그 물이 살짝 고여 있는 그 돌의 그 표면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돌의 어떤 그 물씻김에 의해서 우리가 강한 부분 살아나고 약한 부분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어떤 그 묘한 그런 그 주는 느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느낌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죠.
최근 제주의 민속문화가 보존돼 있는 성읍 민속마을에 한중옥 화백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크레파스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완성된 작품들을 보니까 또 조금 전이랑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오, 근사가 멋집니다. 여기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아마 저처럼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예.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물론 이제 저희 크레파스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간판이 달려 있어서 그걸 보고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전부 다 그 크레파스 그림 하니까 애들 동화 같은 그런 그림만 연상하고 왔다가 막상 들어와 보니까 자기네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어서 좀 놀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곳에는 제주 바다에서 바슴직한 각종 용암석과 해안 풍경들이 실물처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데요. 크레파스 한 길만 걸어온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작가는 죽을 때까지 작업에만 매달리는 게 작가의 몫이죠. 작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자기 작품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 그게 아마 작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멋진 작품 네, 기대하고 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칠하고 깎아내고 조각하듯 제주 자연의 불가사의한 매혹을 크레파스로 그려내는 한중옥 화백.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크레파스 작품들을 선보이며 미술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그의 뜨거운 45년 크레파스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